2010년에 새해라고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 새해로 넘어가려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면서 저는 그동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감사한 분들이 떠오릅니다. 매주마다 감동적인 찬양으로 예배를 섬긴 찬양단들의 수고입니다.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모은 분들입니다.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출입구에서 성도들을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비머를 준비하고 비머를 쏘면서 예배를 열심히 도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신료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한 섬김들입니다. 이분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오늘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해마다 이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취직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계획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새로운 새해로 넘어가는 길목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받을 내드리려고 준비하는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마지막 경계도시인 람셋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질문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누가 아픈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려면 이 순간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얼마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일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그나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 2010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3년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어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해답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날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우연히 생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보아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여기서 낯선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낯선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지금 14절의 약속입니다.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셔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이 생각해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을 살아왔던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탈출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붙잡기라도 하면 끝장이 나는 것이었는데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도망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떠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믿고 따를 때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새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출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출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출애굽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출애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탈출을 약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2012년 올 한해 이렇게 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고 또 의지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2013년도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응답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유월절 사건이 6월달에 일어나신 유월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 유월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뛰어 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사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게 유월절. 무엇을 뛰어넘은 사건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자하십니다. 이스라엘 종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전되어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득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 사건을 잘 지키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월절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잘 잃어버리면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잘 잃어버리면 기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할 일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잊어버린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살면서 자꾸 부담이 되니까 잊어버린 척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저는 감사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인도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내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지나온 2012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시면서 지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애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밤을 새워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2013년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 가지 더 보여주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마치 군대처럼 이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이끌어내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당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유명하였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60만 명의 2배, 3배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대중매체가 없는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인원에게 명령 한 가지를 전달하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흩어짐 없이 함께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은 질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개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군대처럼 질서 있게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엄청나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넘어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여리고 성은 7일 동안 일곱 바퀴를 돌아. 그런데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저 돌기만 해라. 그래서 사실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6바퀴 돌려면 어떻습니까? 첫날은 그래도 재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근데 2바퀴 돌고 3바퀴 돌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짜증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3바퀴 돌았을 때 성벽 한쪽이 조금 무너지면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면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졌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6일 동안의 속박에 다 돕니다. 그랬더니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구나.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개개인으로 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소속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를 질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를 질서 있게 하는 그 공통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때부터는 이 공동체에 혼란이 시작한 것입니다.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군대에서는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라는 것은 한자 성어입니다. 이 오합지졸의 오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라는 새는 평소에는 무리를 지어서 오는 새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어울리다가도 먹이가 하나 떨어지면 먹이를 차지하면서 막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은 까마귀를 모아놓은 것처럼 뭉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라는 것은 우왕좌왕하면서 다투기만 하는 보잘것없는 군사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오합지졸의 모습으로는 전진도 없고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아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오합지졸이 아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2012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2013년으로 넘어가야 할 그 순간이 도착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2013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은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그 소망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13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12년 마지막 주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진 현재의 소원을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13년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밤을 새워 가시면서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밤을 새워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013년을 살아가려 합니다. 또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더 힘쓸 것을 명단하며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